Can I take a video of you? Yeah, yeah. If you sure, okay. Hello, 소식입니다. 갑자기 왔습니다. 브랜든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두 달 넘었는데 4월 달에 미국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트리트 인터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가 마려워서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누구를 인터뷰를 할까? Hey, where from? You can guess. Russia? Right. Can I take a video of you? Yeah, yeah. If you sure? Okay.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어, 한국 할 줄 알아요? 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 쌍둥이에요. 쌍둥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한국에서?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 어쩐지. 지금 뭐 하세요, 여기서? 아, 저 그냥 집에 놀다가 있어요, 집에 놀다가. 가려고요. 시간 괜찮으면 인터뷰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렇게 쿨하다고? 뭐 카메라 앞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뭔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저기 무인 카페 있으니까. 네. 거장은. 이러면 한번 해봤어요? 네. 그냥 아메리카노. 둘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달라요. 한국말은 언제 공부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그냥 뭐 간단한 기본만 배우고 이제 대학교 때 한국학을 전공으로 배웠어요. 한국학? 네. 그럼 한국 역사도 잘 알겠네요. 네. 한국 역사, 경제, 문화 다 배우는 거예요. 잘 알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거예요. 까먹었대.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독립운동. 독립운동. 축하해요. 독립운동. 한국이 고생 많았어. 아, 한국에 언제 왔어요? 그쵸. 저는 온 지 6년 반 정도 됐고 언니는 4년 반 먼저 왔어요, 동생. 아, 근데 아, 죄송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레라. 쇼라. 누가 언니예요? 맞춰보세요. 검은색 언니. 맞아요. 검은색. 더 성숙해 보이잖아. 아이보리보다 검은색이. 아, 근데 이거 생각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띄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모델 하면서 그 클라이언트 분들은 쌍둥이 트윈룩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쌍둥이 모델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트윈으로 뭐 협찬 뭐 의류나 가방 이런 것도 많이 보내고 신발 이런 거 다 이제 트윈으로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입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말 걸고 뭐 많이 얘기하니까 저희는 되게 좋은 거예요. 원래 관심 받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물어봐도 되나?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28. 그 만으로. 94년생. 한국 나이로 서른이죠. 그러면은 어, 대학교 졸업하고 온 건가? 대학교는 러시아에서 졸업하고 저희 같이 대학교 졸업해서 한국학을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동생은 저는 대학원 여기 한국에는 대학원 들어가서 석사 과정 이제 마치고 졸업했죠. 한국학이에요. 한국 문화 아니었나? 아 맞다. 한국 문화. 하하. 걔도 이제 다 먹었어. 너무 오래전이라서. 대충 공부했나 봐. 아니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 학사는 그냥 한국학이었고 석사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국 문화학을 이제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관심이 생긴 거는 완전 오래전이라서 그때 뭐 K-POP, K-드라마 이런 거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있었는데 인기 없었죠. 해외에 인기 없었죠. 특히 러시아 사람들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이제 한국이랑 뭐 한국 어디 못 나라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김치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치. 그래도 김치는 유명했나 보네. 김치는, 예, 김치는 김치랑 다 뭐 알고 있었죠. 그거 라면? 라면도 알고 있었고. 근데 저희가 다녔던 중학교는 영어도 배우고 인터내셔널 스쿨이어가지고 한국어도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한국어 제일 쉽다고 들어서 그냥 한국어를 선택한 거예요. 어려가지고 공부하기 싫잖아요, 놀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다 일본어랑 중국어 이제 한자다 보니까 아, 그래도 한국어는 한글이니까 알파벳이니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한글이 너무 어,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영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저희는 되게 간단한데 때부터... 이렇게 막 뭐 일처럼 돼 있고 뭔가 동그라미처럼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의미를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쉽지 않아요 공부. 그쵸. 한글이 되게 쉬워요. 한글이 진짜 쉬워요. 한국어 말고. 네. 네. 한국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한글이 쉽다 보니까 아 한국어로 하자 이렇게 선택했는데 네. 한글이 진짜 쉬운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한테 진짜 쉽고 빨리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거예요. 그거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한글을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이. 네.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 후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나날이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글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이면 배운대요. 3일이면 배울 것 같은데? 교육받은 사람이 3일인데 그러니까 학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이면 배운대요. 학교 갔던 사람이 3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걸렸지? 1년 걸렸나? 아니, 한글 빨리 배웠지. 근데 한국어는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한글부터 이렇게 쉬우니까 약간 와 쉽다, 쉽다, 오, 재밌다, 즐겁다 하다가 엄청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엄청 잘하잖아요, 한국어. 저는 오래 배웠으니까. 여기 온 지 여기 6년, 저 4년. 근데 만약에 그냥 한국어 안 배운 외국인이 러시아 사람이 만약에 바로 한국 왔다 그러면 6년 살아도 한국어 이렇게 못해요. 못하죠.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모델 친구들이 많은데 10년 살아도 또 한국말 못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끼리 말을 안 하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다른 얘기 하다가 뭐지? 저희 말이 많아서 갑자기 다른 주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한국말 배웠을 때 선생님이 고려인이어가지고 국적이 러시아인데 살짝 한국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고려인보다. 맞아. 또 딴 데로 샌다. 아 그러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너 문제야. 너 아, 다른 네. 얘기 집중하자. 선생님이 되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재미있게 알려주셨어요. 김밥 같이 한복 그거 보고 막 김밥도 만들어 보고 한국 춤추고 뭔가 한국 전통 문화가 러시아 문화랑 너무 다르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지?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져서 한국학을 배워볼까? 한국어 배워볼까? 이제 전공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제 현대적인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막. 완전 전통.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거. 이런 사고방식, 마인드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랑 너무 달라요. 집단주의 그리고 이런 우리 문화 이건 한국이 되게 좀 심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가난한 거예요. 심하다고 하면 조금 보존적인 맞아. 심하다 참 보존적인 표현이고 되게 가네요. 근데 이거는 어떨 때 보면 뭐 단점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되게 장점으로 되게 네. 금전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가족 아닌 사람끼리도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있더라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같이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 자리가 되게 많아요. 작은 집단들 회식이라든가 개강 모임, 동호회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쉽게 친해져요 사람들이. 그런 거 좀 그리고 약간 더 같아요. 이제 이렇게 크게 친한 사이 아니어도 같은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즐김치고 뭔가 서로 도와주고 하고. 이 사람이랑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만약에 같은 학교 나왔다 아니면 같은 회사 다닌다 그러면 약간 존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맞아, 거는 맞아. 되게 한국식인 거죠. 한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사람이랑 너무 달라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무리가 하는 거를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헐 멘탈리티. 아 근데 러시아 이런 거 없어요. 개인이요 개인. 반대인 것 같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인 거를 내가 하기 싫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많이 하니까 내가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야지 개선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개선 있는 거 좋아해요. 옷이나 패션이나 캐릭터나. 러시아 사람들이 옷 못 입는 걸로 유명하지 않아요? 남자들. 여자들 잘 입지 않아? 네, 여자들 되게 잘 입는데 약간 한국이랑 되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귀여운 스타일 되게 안 좋아해요. 귀여운 그치. 여자는 안 이쁘다고 생각해요. 여성스럽고 여성스러운 거의 기준이 뭔가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가요? 약간 무조건 원피스나 치마, 바지나 이런 거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으면 인기 없어요. 아니 뭐 변한 자리에는 입지. 뭐. 맞아요. 데이트 하는데 청바지 입고 나갔다? 그러면 그거는 관심이 잘 없는 없어요. 청바지를 입는다고 관심이 없는 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보일 청바지 입는 것도 다 붙는 옷이다. 약간 러시아에서 프리사이즈 없어요. 프리사이즈 옷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 인기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트를 하러 가는 거면 항상 치마를 입는 것 같아요. 네. 치마 아니면 원피스? 아니면 뭐 엄청 오래도 난 만나고 이제 완전 편해졌고 그런 커플이면 상관없죠. 네, 상관없죠.
편하게 추리닝 입고 나가도 돼요. 네. 근데 이거 첫 데이트면 만약에 첫 데이트인데 러시아 여자 만났어요. 근데 러시아 여자 집 안 입고 나왔다. 그러면 약간 좀 여자가 그냥 대충 하고 나왔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그렇죠. 근데 첫 데이트니까 아직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다 아마 치마 입고 나올 텐데 두 번째 데이트 만약에 뭐 영화관 아니면 예쁜 카페 가거나 근데 바지 입고 나왔다?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왜 나왔어? 관심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아니 그런 게 좀 그런 여자 시크릿. 아 잠깐만, 러시아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내는? 네, 무조건 택배로. 이거는 모든 러시아 여자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남자가 항상 내야 된다. 한국이 안 그런 거 알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하면 남자 못 만나요. 그래서 남자친구 특히 연하 만나면 연하나 만나면 무조건 내야 돼요.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을 보면은 되게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할 건데 그 남녀 사이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거예요. 아직도 가부장주의 접근. 여자가 힘이 심하고? 없다고 들었어요. 아니 여자가 힘이 그 정도는 없는 게 아닌데 약간 여자가 내가 약한 천재를 잔점으로 받아줘요. 네. 그래서 약한 척을 해요 일부러. 못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 앞에서. 러시아 여자면은 딱 생각난 게 막 I want to be strong like bitch that fight bear.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거 나와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Russian women fight bear. Strong women. Yeah. 옛날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지 않아요. 그냥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 사람 얘기를 할 때 들었는데 여자들의 인권이 결혼을 한 다음에 낫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낮은 거는 일을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아, 그냥 집안일 하고. 근데 하고 싶진 않아. 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약간 내가 약한 존재니까 못한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조금 내가 여잔데 남자만큼 뭔가 못하면 일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남자만큼 못하면 뭐랄까 기분이 나쁘다. 내가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약간 부족한 것처럼 네. 받아들인다. 근데 러시아 여자들이 오히려 좋아해요. 네,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옆에 힘이 센 남자가 있는데 걔가 해주면 안 되나? 못하는 척 하는 게 훨씬 네. 낫죠.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작은 엑샘플인데 만약에 내가 스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남자 이름으로 시작하면 덜 책임하게 되니까 굳이 왜 내가 해?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해줄 수 있는데. 맞아요. 똑같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남자 돈으로 사면은 내가 덜 써도 되지. 내가 돈이 있지만 네. 그렇게 해요. 약간 좀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살짝 그렇게 바보인 척 가끔 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바보 같은 여자 좋아하니까. 쉬우니까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관리하기가 쉽지.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냥 뭐 비싼 거 사주면 너무 좋아하고 찬소리도 안 하고. 남자들이 약간 좀 쉬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약간 쉬운 그 나쁜 뜻으로 쉬운 게 아니고 그 얻기가 쉬운. 러시아 여자들 무섭네. 맞아요. 러시아 여자들이 이거 되게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남녀 비율 차이가 조금 있어서 남자 적어요 여자보다. 여자 더 많은데 근데 아직도 가정 아니면 뭐 결혼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한국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이제 다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들이 근데 남자 부족해서 여자끼리 경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뭔가 옷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화장 못하면 화장 배우러 가고 네. 학원도 다니고 뭐 열이 다 무조건 하고 열이 못하면 배우러 가고. 맞아. 아.